고엽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엽제 전후의 미국 서부지부는 오늘 오전 타운 내 한 호텔에서 월남 참전 고엽제 피해 유공자들의 가족들을 초청해 이들을 격려하고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북핵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사 겸 개회선언은 조남태 명예고문님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월남 참전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1964년 7월 28일에 참전해서 1973년도 3월 23일, 그러니까 약 8년 8개월 동안 32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32만이 좀 못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 사상자가 합쳐서 약 16,000분의 전사 사상자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5,100명 정도 되고 기타 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그 전사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비로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월남 참전 또는 뭐 6.25 참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현대화하기까지에는 우리 월남 참전의 32만 명의 문의 피와 희생의 대가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특히 이날 이제 고엽제 전후에는 월남전에서 가장 희생이 크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몸이 불편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이런 지금 상태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또 우리 유영희 회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물론 이따 또 자주 뵙겠습니다만 여러분 박수나 한번 보내주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원래 우리 유영희 회장님은 이 책임감이라든지 그 사명감이 강합니다. 제가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저 계백 장군 아시죠? 계백 장군. 여러분들 역사에서 저하고 같은 고향입니다. 부여예요. 부여 촌놈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 확신도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뭐 아시지만 계백 장군이 5,000대군으로 나당 연합군을 갖다가 초기에는 뭐 지금으로 보면 화력이 저 약하고 이런 입장이지만은 주춤했지요. 그러나 마지막 가서 워낙 열세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백제의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한 그분의 열정적인 애국심은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희 회장님도 역시 그러한 계백 장군의 피를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 얘기만 하고 좀 내려가겠는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 월남 파병할 적에 우리가 잠시 회상을 드리자면은 그때 그 파병에 대한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좀 압니다. 젊은이의 피를 팔아먹는다느니 해가지고 거기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십자군의 원정으로서 무사히 파병을 했고 그때 그분의 그 박정희 대통령의 하루에 담배를 뭐 몇 갑을 피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그 역대 대통령이 우리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다 존경하고 좋은데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 월남 참전 전후를 위한 뭔가 좀 색다를 거라고 하는 이런 상당한 그런 기대도 가졌는데 전혀 얘기 없었던 면 그 자체는 좀 섭섭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 저 정부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그 저 우리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 액수가 아마 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 고엽제 가족 위로연회에 대해서 개선언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고영민 목사님께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뜻깊은 날을 이곳 LA 땅에 올람 갔다 온 고엽제의 가족들에게 귀한 위로잔치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게 하옵시고 유태유태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온 뒤로 참으로 아름답게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그 어디를 가든지 월남 전쟁을 치르면서 하였던 그 용맹스러운 우리 군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밑바닥의 기초가 되어서 남은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참으로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엽제 위로잔치를 위하여 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셔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운 머리로 강산으로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에서 뿌리받고 복된 민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국회에 대한 흥예 바로 이어서 양국 배우가 제창이 됐습니다. 정상근 바리톤 선창으로 다 같이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as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마르고도
전무한 조류에 대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연 시작! 바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네 기빈 인사 소개를 조남태 동의공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서에 의거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반갑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예민 소개를 한다는 게 상당히 그 어려움이나 숙제가 많은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여기 주최 측에서 또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팔아보자도 말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유영 회장님 좀 일어나주세요. 한인회를 먼저 받고 갑니다. 지체가 잘 알죠. 근데 내셔널 세미터리 여기에 LA 미국의 국민묘지를 제일 먼저 방문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청년 그 용사를 위한 생각이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우리가 쏟아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제가 조금 구원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 순서에 의해서 우선 우리 재향민의 그 위재구 회장님이 오늘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향민의 위재구 회장님의 재향민의 회장단 뭐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텐데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저 최만규 육군부 회장님이죠. 저기 저 정재덕 공문부입니다. 그 정재덕 공문부회장님은 여기 동부사회에 가장 값진 일을 하시는데 그 노인 상교회 그렇죠? 상교회를 위해서 신문에도 많이 기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6.25 김혜령 회장님 참전 6.25 참전 유공자 연합회 김혜령 회장님 제가 잠깐 뵙겠습니다. 이어서 6.25 김희용 의원의 원로석들이 이어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저하하는 자유로 대한민국 나와서 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수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원남창전 유공자연합회 정경원 회장. 유공이 시키는 날 제 7대 회장으로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때 용수원 시장에 살았는데요.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월남천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몰라도 약 157명이 변화를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자랑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앉아주세요, 우리 회장님. 네. 영만정연합회 김대표 회장님, 잠깐 또 우리 주요 단체장이기 때문에 아까 6.25 때 일어나셨지만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김대표 회장님, 사모님, 제가 그 진재곤 선배님 참 좋아합니다. 진재곤 선배님 어디 저 참 여기 계십니다. 진재곤 선배님은 대한민국의 저 재동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영의정이나 다시 보셨죠. 저 뉴욕에서 재앙 구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근 저 언론인 최창근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나는 저기만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잠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협재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월남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를 바탕으로 잘 살게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은 처음 알려진 이후로 계속하여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당사자는 물론이요 가족들까지 매우 힘들고 끝없는 전쟁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우리의 희생을 잊지 아니하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전우들의 안위와 건강과 염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당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고
마음의 건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굳건한 애고심으로 고국에 대한 보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기철 대사님과 그리고 수고하신 영사님들, 동포재단 후원해 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건강이 있으시고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이 행사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다음은 이기철 대사님께서 오늘 행사에 격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양복 대신에 이 옷을 입었는데 괜찮습니까? 고엽제 전우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월남전 참전 유공자 어르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전 용사 어르신들께 제가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유영 회장님과 조남태 고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재국 회장님, 김혜룡 회장님, 정정환 회장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연초에 제가 신년 하례식 때 우리나라의 발전에 월남전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또 한미동맹 강화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 전사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또 고엽제의 후유증을 지금까지 앓는 어르신들이 바로 그분들이십니다. 가족분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본 가족들의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엽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 월남전은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사회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숨겨져 있고 불편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이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보훈에 관한 것입니다.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말씀을 꼭 하십니다. 지난 광복절 때 우리 그 모든 국민과 그리고 동포들을 감동시켰던 문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애국의 출발점이 바로 보훈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한 장병이 포로로 잡혔을 때 구출하려 가는 그 미국 군대의 모습이 바로 애국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한 장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분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국의 원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8월 28일 보훈처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뉴스로 보고 제가 어제 그제 보훈처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보훈처의 보훈단체 협력과장인데요. 직접 전화해서 대통령님의 이 말씀이 광복절 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정책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전 명예수당이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다음으로 국가 유공자 보상금이 5%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9월 1일자로 국회에 이제 상정이 되고 계획대로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께서 희생하신 그런 부분에 비한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미흡하고 작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보다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조국이 또 우리 동포사회가 이런 보훈에 대한 인식이 점점 올라감으로써 더욱더 실질적인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총영사관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제안 문인의 이재욱 회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형군! 반갑습니다. 전우 여러분. 오늘 고엽제 전후의 남가주 지구에서 우리 향군들을 위한 위로 잔치를 해주시니 대단히 감명스럽습니다. 더욱이 고엽제 전후회를 위해 남달리 고군 분투하여 어려운 여건을 손수 헤쳐나가는 유영회장의 노고에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원래 한국의 고엽제 전후회는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막강한 보수단체인 걸로 압니다. 1993년 3월 10일 고엽제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을 위해 결성된 단체가 고엽제 전후회입니다. 이 단체가 해를 거듭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로 우뚝 선 것입니다. 기억하건대 좌파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규탄대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권 망언을 한 김영삼 전 대통령 규탄대 천주교 정의구현단 구현사재단 규탄대 내란 음모 이석기 중형 촉구 대회 등 대표적인 보수단체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는 모범단체가 고엽제 전후회입니다. 그러나 해외 지회에 관한 지원 대상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회를 운영해 나가는 지회장은 항상 근심 덩어리인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 참전 전후들의 끊을 수 없는 전후회를 기려서 우리 모두 모여 이렇게 해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니 다시금 고마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고엽제 전후회가
더욱 활성화한 단체로서 본국의 모습처럼 대표적 보수단체로 군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시간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누가 맡든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한다지만 우리 향군들, 특히 고엽제 해를 위시한 안보단체들은 우리 국의 안위를 위한 일은 언제든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우리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튼튼하다는 각오를 우리 함께 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 기억들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추억은 그리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향군! 이어서 미어 참전 유공자 김혜룡 회장님께서 축사발을 쓰시겠습니다. 동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존경하는 이기철 총영사님,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군 관계 단체장님들 또한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유영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서 매년 변함없이 고엽제 환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의료 행사를 거행하는 열정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에 감사와 찬사를 보낸 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가 월남전에서 산하신 전우들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자유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전우들의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월남전선에서 섭씨 40도 이상의 폭염과 싸우면서 장불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수개월 지난 뒤에 알지도 못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고엽제여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후유증의 고통 속에 돌아가신 전우와 지금까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우리는 월남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십자군으로서 임무를 완수했고 또한 국토의 80%가 초토화된 조국 대한민국의 재건하는 데 일조하였고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발전의 초석이 된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젊음을 바치신 노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슴에 단 훈기장은 공적의 명예로운 증표이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의 상인이고 국가유공자의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6.25 전쟁에서 그리고 월남 전쟁에서 미군의 젊은이들과 함께 오로지 세계 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서 낯설고 전혀 생소한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시절이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디딤돌인 한미혈맹정신을 여러분과 같이 이어가는데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반면 지금 북한은 1953년 7월 27일을 기해서 모든 포화는 침묵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단지 휴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60여 년 동안 휴전선에서의 도발은
계속되어 왔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남한과 우방국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상,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한 방해 공작을 겸허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국내에서는 종북 세력들이 점점 남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의 대응 노력에 앞장서서 참여해야 할 것이며 전쟁의 비극이 어떠한 것인지를 젊은 세대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타일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총영사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의 국가유공자, 특히 고엽제 전후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잘 챙기시겠다는 약속으로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앞으로 예우 향상이 기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고엽제 전후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고엽제 치료 중에 있는 월남 참전 용사와 그의 가족 여러분의 여생이 행복과 건강으로 이어지기 기원하며 고엽제 전후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을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남 참전자 유공자의 LH의 정정환 회장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단결!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월남 참전 고엽제 유영 회장님, 임원 및 고엽제 전우 여러분, 그리고 공사 담당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왕림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월남 참전 53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국의 부름을 받아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열대 장거리에서 피땀을 흘리며 젊음을 불살랐습니다. 그 결과 5천여 명의 전사자와 2만여 명의 전상자, 10여만 명의 고엽제 후유증을 전우들이 지금도 국내에서 앓고 있습니다. 과연 월남 참전 고엽제 전우들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와 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고엽제 전우 가족들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 월남 전 참전자 난가조지의 회원 모두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유영 고엽제 전우회 회장님 이하 회원님 가정의 건강과 기쁨의 나날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이에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우리는 안보를 확립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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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미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한다. 봉사한다. 우리는 미국에서의 종북 세력을 견제하며 해외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언어과 정체선 교육과 개봉을 한다. 개봉을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사업과 미국 등 타 국가 간과 협력하여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유지한다. 우리는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류의 평화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한다. 추구한다. 제가 식기도 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향군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뭉치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다 하고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꽉 쥐고 우리는 하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란 참전 국가 유공자 고엽제 가족 위로회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삶이 풍성하고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7년 고엽제 전일 미국 서부지에 올람전 국가유공자 고엽제 가족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